자, 여러분 손이 아프죠? 이렇게 잼잼잼 하세요, 잼잼잼.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건축, 구조, 기술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사장입니다. 정정라멘, 합성라멘, 정정아치 케이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단순보형입니다. 그러면 발력과 부재력도를 가지고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지. 자, A에 HA VA VD가 생겼죠. 자, 먼저 첫 번째 발력부터 구합니다. 먼저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따라서 HA는 0이죠. 맞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만약에 MD 이 부분이 뭐 여기가 기준점이 되어서 시그마 MD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일때, 자, VA 곱하기 3 맞죠? 마이너스 9 곱하기 2는 0. 따라서 VA는 6kN, 방향은 위입니다. 또 시그마 FY는 0, 위로 가는 건 플러스. 따라서 VA 플러스 VD는 9. 따라서 VA 넣으면 VD는 3kN, 방향은 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0이 되고요. 여기는 3kN. 아, 6kN네요. 6kN, D는 3kN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축방향력입니다. 축방향력. 무조건 안에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재력도는, 자, 먼저 2번 부재력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축 방향력 A, F, D는 이렇습니다. 안쪽이 마이너스고요. 자, 양쪽으로 압축이죠. 그러면 압축이면 마이너스 쭉 갑니다. 얼마? 6kN입니다. A, B, C, D. 그 다음에 이거 없죠? 다시 이쪽도 얼마? 압축 마이너스 3kN입니다. 맞죠? 이거는 뭐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S, F, D입니다. 전단력도입니다. 자, 여기에는 없죠? 전단 제로 들어오죠? 근데 이 부분은 여기에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으로. 안쪽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점이죠? 여기가 6kN. 플러스. 다시 내려오죠? 3. 9. 3kN 마이너스.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여기가 9kN이 내려오는 거죠. 힘 모멘텀도입니다. 힘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안에가 이제 플러스입니다. 자, 힘 모멘텀 여기 없죠? 이 부분 여기가 A, B, C, D, B, C, D, E. 자, 전단력이 제로가 되는 이 지점. 전단력이 0인 지점이 M, Max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면적이죠? 6일. 아니가 플러스 A가 6킬로뉴턴미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BMD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적라멘 고지구지사. 자, 라멘의 반력가입니다. 먼저 반력 구하고요. 부재를 떠나는데 이 부분 안쪽은 마이너스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2022년 5월 28일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